로켓맨이라 부르는 건 괜찮다. 하지만 리틀,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건 안 된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라면서 회고록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미군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대하기 위해 미군을 내보내려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폼페이오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한다는 말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탁자를 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했다는 김일성 주석부터 내려온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을 묘사할 땐 45분마다 담배를 필 정도의 흡연 습관, 키높이 구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 가수 엘튼 존의 노래 제목을 따 리틀 로켓맨이란 별명을 붙인 것은 좋은 뜻이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로켓맨은 오케이지만 리틀은 not 오케이라고 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결렬됐지만 최소한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막아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했던 게 성과였다고 폼페이오는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